결혼하면 안 되는 시기가 혹시 또 있나요? 혹시? 있죠.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 거냐면 일단 결혼은 외로울 때 하면 안 돼. 아. 다리 아플 때 의자 사지 말라고. 맞아. 예. 그런 얘기 했어요? 배고픈데. 예. 다리 아플 때 의자 사지 말래? 밤에 의자 사지 말라고.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 의자 사면 아무 때나 앉아도 편하니까. 그렇지. 명언이다, 명언. 배고프대 시장 배고프대 마트 가지 말라니. 그래. 장 보지 말라고. 아, 진짜. 그래. 딱 맞는 말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외로울 때 결혼을 선택하면 아무나 만나요. 맞아.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.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 기준 자체가 사람을 보는 눈이나 기준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후회할 가능성이 있어. 그리고 또 돈 없을 때 결혼해도 안 돼. 아이고 맞아. 불행해.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없을 때 이걸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맞아. 그럼 내가 굉장히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 결혼할 때 사람은요 이렇게 봐야 돼. 정면. 너랑 나랑 똑같이 보면서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. 근데 외로워도 나 좀 살려줘. 돈 없어도 나 좀 먹여 살려줘. 이러면 안 돼. 그러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.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속 이러고 살아요? 한 번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. 그쵸. 계속 이러고 못 살잖아.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하다 일어났더니 내가 보던 사람 아니네. 이렇게 된다니까.